네, 전주 캐시스의 공격으로 2쿼터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제공권에서 원주 동부가 두 개 지금 앞서고 있어요. 예. 네, 캐시스가 실책이 지금 네 개가 남은 것은 다소 조금은 많다고 보여지는 또 부분이에요. 예. 이제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2쿼터입니다. 힐 세 명 사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슛 동작 이전에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홀딩 파울. 예. 김창모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개인 반칙이었습니다. 김태순 인바드 패스 에밀세게 이경민의 에밀을 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에밀 노록 패스 김민구 접점 깨끗합니다. 에밀세어 어시스트가 기록됩니다. 에밀 선수가 지금은 이 수비가 뒷선에서 바로 지금 도움 수비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비어있거든요. 예. 김민구 선수한테 어시스트가 아주 날카로웠다고 할 수가 있네요. 23-20 석점 응수하지 못하는 두경민. 자, 그동안에 결장을 했기 때문에 두경민 선수 슛감이 아직은 안 올라왔다. 예. 예, 이것이 KCC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고 말았어요. 김민구 힐에게 전달했습니다. 맥키네스 수비 포스터 힙에서 밀리지 않는 맥키네스. 그러나 높이를 활용하는 허버팅입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공구의 김영만 감독. 연속 두 골이에요. 김민구 선수의 외곽 석점짜리. 네. 지금 허버트 힐 선수의 저렇게 포스트업에서 높이를 이용한 이 훅샷이 하나 링을 갈르면서 결국 원주 동부가 작전 타임을 부르고 말았죠. 예, 25-20 5점 차가 됐고요. 자, 이 KCC의 양말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구세범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말 부자의 주인공은 바로 에밀 선수였습니다. 오늘은 내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에밀 선수가 하트가 그려진 아주 사랑스러운 양말을 신고 출전하고 있는데요. 에밀 선수는 똑같은 양말을 두 번 다시 신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혹시나 루틴 같은 게 아닐까 해서 물어봤더니 루틴은 아니라고 하고요. 팬들이 에밀 선수에게 양말 선물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팬들이 준 양말을 모두 한 번씩 신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양말을 신지 않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말과 인연이 깊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태풍 선수입니다. 전태풍 선수는 경기에 나설 때 무조건 검은색 양말만 신는다고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하얀색 양말을 신으면 왠지 기분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양말과 인연이 깊은 두 남자 양말 두의 활약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양말맨들, 싹스맨들의 오늘 활약이 초반부터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에밀 선수 바로 이 양말입니다. 이 유니툰의 퇴진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팬들의 사랑을 또 이 양말을 통해서 듬뿍 받고 있는 에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양말을 에밀 선수는 한 번 신은 양말은 두 번 다시 안 신는다고 그래요. 네. 자, 그 양말값도 꽤 나갈 텐데. 예. 자, 이것이 오늘 또 에밀 선수의 이 양말 이 패션이 과연 이제 어떤 결과?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에밀 선수는. 하지만 이 앞선 어시스트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동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5점 뒤져 있습니다. 두경민 움직여주는 허웅. 자, 그럼 외곽에서 박지훈을 선택했습니다. 맥키네스 짧게 주고받습니다. 라디니에이션 2점 정확합니다. 박지훈. 네, 박지훈 선수가 바로 지금 득점 응수를 해주네요. 예. 네, 저런 것이 결국은 허웅이나 두경민 쪽에 믿지 말고 저렇게 전체로 골고루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쉬운 게임을 펼칠 수가 있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김태술 자. 빠르게 힐에게 원드리블 이후에 두 점 빙글 돌아 들어갑니다. 지금 수비를 지역방어로 바꿨지만 또 쉽게 골밑 패스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예, 맥키네스 파고들면서 어렵게 터프샷 성공해냅니다. 여기에 바로 복수를 해주네요. 예. 맥키네스 선수가 곧바로 석점차로 다시 좁혀놓는 맥키네스 득점입니다. 네, 신장은 아무래도 이 벤슨 선수보다는 KCC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자, 이 힐, 훅슛 또 조합이 높입니다. 맥키네스가 지금 신장에서는 견디지를 못하고 있네요. 허버튼 예. 선수한테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 신장을 활용한 플레이에 당하고 있고요. 마지막 터치는 박지훈. 공격권은 KCC에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김태술 선수가 정확하게 패스가 옮되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실책을 유발해낼 수 있지 않았느냐. 예.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동부가 벌써 턴오버 5개째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태술 먼저 섰고 김민구에게. 반대편 김태술 살려냈습니다. 김민구 대각 지점 석점 실패. 리바드 맥키네스 29대 24 5점 차가 유지됩니다. 벨슨 하승진의 수비. 아 스틸 성공 안드레 에밋. 귀여운 양말을 신고 드리블 과정. 아 그러나 더블 드리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동부로서는 이 로키라고 볼 수 있어. 예. 네, 지금 또 로드 벤슨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포를 스틸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결국은 이제 자 드림그림 나오죠. 자 이 예. 부분이요. 한번 볼을 스틸하고 다시 저거를 이제 잡았다가 놔대는 건데. 예. 네. 자 이 더블 드리블이 네. 선언되면서 공격권은 동부에게. 그러자 이 작전식을 요청하고 있는 추승윤 감독입니다. KCC에서는 지금 더블 드리블에 대한 것을 지금 항의를 한다고 네.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았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스틸 이후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예. 아쉬움을 그렇죠. 표출하고 있는 KCC고요. 자 플로우의 구세범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소식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평소 맥키네스 선수에게 물어보면 KBL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또는 존경하는 선수로 김주성 선수를 꼽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맥키네스 선수는 김주성 선수를 왜 이렇게 잘 따르는 것일까요? 제가 김주성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주성 선수 역시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혹시 자신이 맥키네스 선수에게 빵을 많이 사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면서 웃었는데요. 김주성 선수 평소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맥키네스 선수가 한국 음식에 적응을 못할까 봐 빵을 사서 선물을 주고 한다고 합니다. 참 자상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종범 선수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맥키네스 선수가 팀의 실세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맥키네스 선수 사회생활 참 잘한다 라면서 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동부의 실세 김주성 선수가 최근 동부와 경기를 함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물어봤더니 김주성 선수가 함께 있을 때는 벤치에 있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김주성 선수의 기를 받은 동부 선수들 오늘 어떤 활약 펼쳐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팀원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팀 훈련에는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김종 선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동부 입장에서는 급할 거는 없지만 게임 수가 많이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조직력에 대한 문제. 예, 예. 올 시즌 내내 부상 선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동부인데요. 윤호영과 김주성, 벤슨, 두경민 최근에 김종범의 허리 부상까지 일단 부상 병동이지만 악정 고투하면서 어렵게 6강을 확정 지은 동부였습니다. 예, 그 부상은 전염병같이 계속해서 부상이 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예, 허웅의 석점 짧았습니다. 예. 리바드 맥키네스가 나타났습니다. 풋볼 플랙 맥키네스입니다. 아 정말 아주 점프 높이 올랐죠. 맥키네스가 예. 한 번 고공 플레이를 펼쳤네요. 그 앞에 있던 세 명의 선수들이 바로 힐, 벤슨, 하승진이었는데요. 그렇죠. 하승진 볼 밑에서 볼을 놓쳤습니다. 스틸 성공 맥키네스. 허웅의 선택은 코너점 박진 와이드 오픈 석점 실패. 하승진의 리바운드 따냅니다. 득점 기회였지만 실패했고요. 노르 패스 힐러 트윈더프 김태순의 어시스트입니다. 자, 힐 선수한테 줄 수도 있었지만 미스매치 쪽인 허버트 힐 쪽의 인사이드 어시스트. 예. 자, 왜 김태순 선수가 저런 이제 아주 여우 같은 패스가 하나 통했죠. 예. 31대 26 돌파 과정에 김태술의 파울입니다. 자, 이전에 박지훈 선수의 이 오픈샷이 참 아까웠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완전 오픈이 됐는데 열려있는 찬스가 결국 불발이 되고 말았네요. 예. 동부는 박지훈 선수가 그리고 KCC는 전태풍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지훈 선수의 석점이 들어갔다면 동점 상황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 동점 실패와 함께 31대 26 5점 차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1쿼터 좋은 모습 보였던 전태풍 2쿼터는 어떤 모습 보일지. 박지현 맥키네스에게 허웅 답에서 벤슨의 스크린 밖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직접 2점씩 빗나갑니다. 히빈 박지훈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같은 거는 박지훈 선수가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것을 치고 왼손으로 바로 잡아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런 능력. 네. 이전에 석점짜리 안 들어간 걸 바로 만회를 해줬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김태술 하승진에게 투입쳐냈지만 에미 잡았고 가볍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아, 이런 게 에미 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에미 선수는 물론 첫 번째 골은 아니지만 예. 저런 것이 에미 선수의 컨디션을 조금씩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되니까 네, 이제는 에미 선수의 득점이 폭발할 수 있는 기로에 이제 맞았다고 봐야 돼요. 예, 에미스의 8득점 순간이었고요. 김태조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에밋 오늘 많은 어시스트를 보여줬던 상황 이번엔 직접 감각적으로 해결해냈습니다. 박지현 인바운드 패스 벤슨에게. 벤슨 뒤쪽에 박준 있지만 맥퀴네스를 선택했습니다. 먼 거리 두 점. 아, 좋아요. 맥퀴네스의 득점. 자, 지금 맥퀴네스 잘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외곽 득점이 공부가 터져줘야지만 네. 네, 게임의 어떤 레이스로 KCC와 대등이 갈 수 있다. 네. 킬 반대편 김태술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아쉽죠. 자, 오늘 쿼터당 계속해서 선수들이 트래블링을 범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찬스가 나는 것을 빠른 템포의 공격을 유도하다 보니까 네. 네, 스텝이 저렇게 이제 이 중심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플로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추승윤 감독이 1쿼터에 8득점 올렸던 김유범 선수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외곽에서 박지현, 벤슨에게 박지훈 에미세 수비, 바우스 패스, 벤슨이 뜹니다. 뱅크샷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틈 벤슨 살려냈습니다. 아, 살려내네요. 자, 과연 득점까지 갈 수 있을지. 맥퀴네스 림을 노립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벤슨. 파울 하승진. 아, 두 차례 오펜스 리바운드가 힘을 발휘했던 동부였습니다. 그렇죠. 벌써 여섯 개째 오펜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동부인데요. 네, 제공권에서 오늘 우위에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선수들이 볼 쪽으로 열심히 지금 달려주고 있다는 거. 예. 네, KCC 선수들은 이에 비해서 조금은 지금 발이 후라에 붙어 있는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KCC는 빨리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33대 30 석점 차입니다. 맥퀴네스 패스를 선택. 오늘 박준의 활동량이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박준 8득점째. 5득점뿐만 아니라 오펜스 리바운드 포함해서 많은 움직임이 되고 있어요. 커트에서 좋았지만 또 맥���네스 선수 저런 아주 예. 영리한 패스. 자, 이런 것이 결국 신속경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아, 승진이 드리빈 득점을 올립니다. 그렇죠. 에밋의 슛이 빗나올 뻔했지만 곧바로 마무리 지었던 하승진의 득점이었습니다. 35대 32 여전히 석점차. 박지훈 벤슨 박지현에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높게 패스를 했고 살려내는 벤슨. 에밋에게 맞추려고 했지만 패스가 됐습니다. 에밋 두 번의 스텝 이후에 어렵게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아웃 허우리볼을 가르칩니다. 아웃 넘버 박지현 석점 빗나갑니다. 자, 볼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늘 원주 동부 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네,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가볍게 두 점을 올려놓고 있는 안드레 에밋입니다. 결국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원주 동부의 김영만 감독. 자, 동부가 계속해서 기회를 맞이했지만 석점 차 이내까지는 좁히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따라가는 상태에서 결국 저럴 때마다 야투 부정함, 네, 아쉬움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동부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자, 경기 앞에서 김영만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유성 선수는 지금 계속 선수들과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유니폼을 안 입은 걸로 봐서는 경기엔 못 뛰는 것 같아요. 네, 그 팀 이제 훈련은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아서 게임은 뭐 출전은 안 하고요. 팀 훈련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 몸 상태를 봐서 정규리그 이제 남은 게임 한 두 게임 정도나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전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KCC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오늘 어떤 점을 가장 경계하시나요? 네, 뭐 역시 뭐 KCC 자체는 이제 MAC 다 뭐 득점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타임에 많이 하는 또 선수고 또 높이에서도 다른 팀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자 맞기는 힘들고요. 우리 동료들이 다 같이 이제 도움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뭐 존 디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연습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가 됐으니까 이제 3위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이 맞붙습니다. 감독님은 솔직하게 어떤 팀이 좀 3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저희보다는 그 이제 선수들이 다 부상해서 복귀하면 우리를 상대로 하는 팀들이 더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어느 팀이든 플레이오프 가서는 자신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그 플레이오프까지 우리 부상 선수들이라든지 나머지 선수들 손발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어떻게 팀 플레이에 대한 디펜스나 오펜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도 궁금해졌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대답을 좀 피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뭐 자신이 있다 하니까. 네. 아, 작전 시간 이후에 팀인 득점을 올리는 로드 벤슨입니다. 그렇죠. 벤슨 선수. 어떻게 보면 저런 행운은 오늘 계속해서 동부 쪽으로 따르고 있지만, 예. 그리고 고비 때마다 지금 야투가 터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죠. 지금 오늘 석점프는 완벽합니다. 2쿼터에도 좋았지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예. 김효봉 선수 오늘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는 것이, 예. 예, 저런 득점에서 나타나네요. 빠르게 허웅에다가 40대 36 넉점치로 좁혔습니다. 뒤지지 않고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원조 경보도, 예. 확실히 허웅 선수가 살아났다는 부분들을, 예, 그렇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웅 선수의 저런 속도,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마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박지현의 파울, 팀 파울을 활용해봤던 박지현 선수고요.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KCC의 추승균 감독입니다. 전주 KCC는 팀 파울 3개, 원주동은 팀 파울 2개. 2쿼터는 현재 1분 52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넉점 앞서 있는 KCC, 전반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추승준 감독입니다. 김영환 감독은 앞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들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승준 감독은 어땠을까요? 경기 전에 구세호 아나운서가 추승준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네, KCC의 추승균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최근 행보가 어마어마합니다. 8연승인데요. 자, 이렇게 막판에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선수들이 그 연승하는 가운데도 저희가 좀 시속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좀 이겨내고 부터 좀 선수들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저 자신도 뭐 진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항상 게임할 때, 그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나 다 뭐 자신감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좀 이 정도로 성적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즌 내내 쫓는 입장이다가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기분이? 뭐 뒤에서 쫓아오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은 좀 안 놓치려고 그러고, 항상 뭐 승패는 뭐 승을 할 수도 있고 패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지금은 저희 팀의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 또 네 게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더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들뜬 마음을 좀 나중에 한편으로 접어두고 했던 건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포함해서 4경기가 남아있는 KCC. 역시 오비스와는 반게임 차, 오리온과는 한 게임 차이기 때문에 안심을 줬을 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4게임을 다 이겼을 때는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게임을 포함해서 16일 오리온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리온전이. 네.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리고 있는 농구 명가 KCC고요. 반대편 먼 거리 도전 정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박 리바드 첫 태프. 아, 이 회 그러나 볼을 쳤습니다. 박지현 반대편으로 박지훈. 아, 최현호가 투입된 원주 동부입니다. 로드 벤슨 맥힐스의 손을 들고 있는데요. 높게 투입을 해냈습니다. 다시 벤슨에게. 그러나
3세터 바이올레이션. 저것이 네트뉴스가 물론 중심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네, 물론 줄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본인이 처리도 했으면 어땠을까. 네. 네, 아쉬움이 많네요. 40대 36 여전히 넉점 차고요. 최승용 감독이 김민구 선수를 다시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쫓는다 그래요. 네. 그것이 왜냐하면 행운을 부르고 그 행운이 부를 부른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어느 팀이 가져갈 수 있는. 네. 일단 애니 세계는 그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정확한 네. 두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스코어의 조금씩의 그 리드가 KCC의 네. 이 연승의 그 어떤 행보에서 더 좋은 여유를 갖지 않나. 네. 네, 이렇게도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41-36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2쿼터 승부입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리고 있는 동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 패턴 백민구 반대편 에밀 석점 정확하게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팽팽했던 균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에밀 선수의 이 석점짜리가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링을 관통을 하네요. 예. 아. 15득점째 올리고 있는 에밀 조금 자신의 득점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초 남아 있는 상황 피스리 올립니다. 어쨌거나 이 팽팽한 균형에서 에밀 선수의 저 석점짜리 하나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를 갑자기 KCC 쪽으로 급변시키는 그런 골이 하나 나왔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45대 36 석점 주공 이후에 팬들의 반응까지 확인하는 여유를 보이는 에밀 같은데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주동부가 인사이드 득점이 잘 안 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예, 외곽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어요. 43경기 연속 두 번째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안드레 에미시드. 샷 클럭과 게임 클럭 5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벤슨 김현중이 교체 투입된 동부 자 공격을 가야 최유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샷 클럭이죠. 샷 자 지금 피슬이 네. 울렸는데요. 호각에 불렸어요. 네. 호각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슈팅을 바로 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네. 파울로 지금 인정이 됐죠. 최윤호 선수의 슛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자유투 3개가 최윤호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신명호 주장이 항의를 해보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 에밀세 파울 자 슈팅한 이후에 이제 이게 파울이 나온 장면인데 네. 그리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 조금 본부속적으로 달려가면서 콜을 해가지고 예. 예, 파울이 불었지만은 동작이 선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 지금 샷클락이 게임 클락이 5초가 또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동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시간을 체크해보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시간 네. 체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이 더 흘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승희 감독이 정유재 선수를 다시 투입해보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원주 동부에서는 조금 더 처질 수 있는 것을 석점을 만회할 수 있는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동부 입장에서는 2쿼터 종료 직전 행운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요. 조승현 감독은 더욱더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윤호 선수 조금 전 처음으로 코트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예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슈팅하는 장면에서 예. 예, 지금 게임 클락이 예, 지금 5초 예. 자, 네. 5초에서 지금 게임 클락이 6.7초로 네,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6.7초가 주어지겠고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을 내고 있는 최현우 선수입니다. 없어진 1.7초를 찾아내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성공. 그 1.7초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가 네, 좀 됐어요. 그렇죠. 네.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에 한 골을 KCC가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찾아냈죠. 예. 최윤호 세 개 중에 두 개 자유투. 그러나 네. 직접 리바운드를 따낸 최윤호입니다.
4초남은 상황 맥키니스 볼 잡았습니다. 하고 들으면서 두 점 시도. 그러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자, 아쉽게 예. 지금 트래블링 지금 게임 크락은 1.4초가 남았어요. 케이시가 6.7초가 아닌 1.4초 동안 득점을 네, 노려야 그렇죠.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45-38. 왜냐하면 예. 동부가 지금 이 팀 파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봉수 선수가 지금 들어왔죠. 김봉수! 아, 김봉수 선수가 스틸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대로 2쿼터가 종료되면서 45-38.